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interesting. 흥미로운 질문인데, 자, related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냐면은 과거분사로 연유되어진, 아, 연유되어진, 연류죠. 자, 연류되어진, 자, 어디에? to processing. 처리하는데, frequency, 아, fluency, in organization concerns. 능숙함. 자, 하나의 질문인데, 자, 자, 능숙함을 조직의 처리에 있어서, 능숙함을 연류되어진 흥미로운 질문은, 자, concerns. concerns를 우려하다나 보다는 여기서는 관한 것이다. 자, how, 여기서 목적어죠. 자, how organization. 자, how 의문사. 자, organization이 주어. 자, gauge. 그래서 gauge는, 그래서 우리 가스 gauge, 밸브 gauge 보듯이 gauge 보고 가늠한다. 자, 가늠한다. 가늠. 평가로 바꿀게요. 가늠하다가 평가하는지이다. 자, 그들의 employee는, 고용자들. 자, 그리고 customer, 소비자의 의견을. 그러니까 어떻게 고용자들이나 소비자의 의견을 잘 평가하는지가 뭐다? 아, 이 조직이 능숙하게 처리 과정에 연료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이형식 구조의 동격의 구조로 쓴 거예요. 자, consider. 자, 고려해봐라. 자, the following example. 뒤에 오는 예를. 자, 매니저는 consistently 부사가 지금 개출시켜주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get 얻게 되는데, 자, request 요구 사항. 자, 요구 사항을 받게 돼요. 자, from one employee. 자, 한 명의 고용자로부터. 자, 대신 접속사죠. 자, 회사의 policy 정책. 자, 정책이 정책인데 정책은 아니고 정책이, 자, be changed. 그래서 be changed가 동사 원형이 들어간 이유는 여기서 should 생략 구조예요. 그래서 왜 여기 should가 들어갔느냐. 자, request, 명령, 제안의 동사, 의무를 나타내기 때문에 should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에 be changed도 수동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조직이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요구사항을 계속 받았어요. 자, from those requests. 자, those requests는 그러한 요구사항으로부터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요구사항? 회사의 정책 변화 요구. 회사의 정책 변화 요구로부터.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읍스. 자, 매니저들은 must 동사 원형이죠. 자, 결정해야 돼. 자, how 의문사. The other people 주어. in organization은 삽입절이에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거 이렇게 처리할게요. 자, 어떻게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지를 결정해야 돼. 자, 어떻게 about the issue.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 속에 있는. 자, will the vocal. 보컬은 여기서는 강력한 목소리. 자,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고용자의, 자, frequent 빈번한, 자, 요구가, 자, bias. 자, bias가 원래 편견을 주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다른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는 선입견. 자, 선입견이라고 동사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군가 큰 목소리로 자주 요구하는 게 선입견을 줄까? 자, 매니저의 sense, 감각인데 of how, 어떻게 the rest of people이 주어져. The rest는 나머지 사람들이, 또 in organization은 또 삽입절이요. 자, 느끼는지에 대하여 그 정책에. 자, 연구자인데 by Weaver와 Glacia, 그 다음 Schwartz, 그리고 Miller의 연구는 suggest, 제안해. 그래서 대생략 구조죠. 자, 그럼 목소리 큰 놈이 계속 요구하면 그게 다른 사람 의견이랑 똑같다고 생각할까? 라고 물어봤고요. 자, 대답은, 아, 조금만 더 내려가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대답은 yes이다. 자, yes란 말은 다른 사람도 똑같다고 의견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리즈에 6개의 실험에서, 자, 대인 아까 실험자들은, 자, demonstrate 했다 그러면은
증명하였다. 자, 증명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텐더시가 경향. 자, 경향인데 어떤 경향이냐면 to infer라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법이죠. infer은 추론. 추론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로가 아니고 추론이라니까. 이 초론. 죄송합니다.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 자, the familiar 빈칸 넣게 내줄 수 있어요. 이게 familiar. 자, 친숙한 의견이. 자, is prevalent.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친숙함이 뭐야? prevalent 하는 거예요. prevalent는 여기서는 뭐냐면은 널리 퍼진. 자, 널리 퍼진 것이라고. 자, 원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의견이죠. 널리 퍼진 의견이라고 추론하는 경향이 있어. 자, even if 양보의 부사절이죠. 자, 제한 거는 거예요. 비록 자, perceived 과거분사죠. 자, perceived는 인지되어진. 자, familiarity는 명사 형태로 친숙함. 자, 친숙함이 자, 결과일지라도 자, is the result of one particular vocal group member. 자, particularly 특히 큰 목소리 내는 그룹의 멤버. 자, 큰 목소리 내는 그룹 멤버일지라도, 그러니까 한 명만 지랄할지라도 이게 일반적인 의견으로 인지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빈칸 주의하시고. 자, 그러므로 자, this research 이 연구는 indicate 해줘요. indicate는 지적한다. 자, 지적하는데 자, that 의견인데 자, that feel familiar까지 어떤 의견? 자, 친숙하게 느껴지는 의견들이 복수 주어죠. are believed 수동으로 썼어요. 자, 믿어지는데 자, believed 지각동사 to be 이런 식으로 to가 잘 들어갑니다.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수동태일 때. 자, 믿어지는데 to be representative. 이것도 뭐 비칸에게 내기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냈죠. 자, representative는 대변 똥 아니고 대표야. 대표 대표라고. 자, of the group opinion에 자, even 심지어 when the source of familiarity 자, 자, 그 자원인데 자, 이러한 원천이 irrelevant도 빈칸 느낄 수 있겠죠. 여기서는 자, irrelevant, relevant과 관련이 있는 irrelevant는 어이구, 왜 이렇게 됐죠 이거? 조이 망했다. 자, 우후후후후. 이제 좀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내려가서 지적해 주는데 자, 의견이 믿어지는데 neglectful, representative, 대표적이라고. 자, 오브 어디에? 그룹의 의견에. 자, 심지어 이 원천의 친숙함이 irrelevant가 not relevant에 뜨셨죠. 그래서 관련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느끼게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상사고 이게 직원이면 얘가 맨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래 이건 저래 이렇게 할 때 아,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아, 얘가 말하는 게 모든 다수의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마찬가지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를 연구로 증명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약을 우리 비키 씨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번하게 듣게 되는 직원의 의견을 일반화로 생각하게 되는 관리자의 오류.